알겠다. 와리가리, 오답이다. 이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항상 독해는 첫 번째 뭐? 1. 속도전이다.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된다. 두 번째 2. 항상 어떻게? 요약해서 주제문이 나와야 된다. 요약해서 이 주제가 뭔지가 나와야 된다. 3. 각 문장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 찾기다. 그렇죠? 요약할 때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잘 되면 80 후반대 무조건 되는 거죠. 어느 시험이든. 자, 봅시다. No other Christmas carol in the world is as well known as Jingle Bell.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크리스마스 캐럴도 전 세계에서 징글벨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as well as one of as 뭐 알죠? 그렇죠? 이 하이픈만큼 뭐다? 물결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뒤에는 만큼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는 as가 뜻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well known이면 well known. 예, 잘 알려져.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파생되는 여러 부사가 있어요. 자, renowned. renowned. 이건 사람을 말할 때 씁니다. renowned. 해봐. renowned. 저명한. 저명한이 무슨 말이야? 선생님 같은 사람을 보고 저명하지다 하다. 이제 그럼 잘 알려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저명은 어떻게? 조금 훌륭한 인물이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renowned. 아시겠어요? renowned. 그래서 이렇게 쓰는 noteworthy. 저명한 알려 잘 알려지면 이것도 유명한 애다. 읽어볼게요. noteworthy. noteworthy. 이것도 잘 알려져. 왜요? note가 알아보다 말이잖아. worth가 가치 있는 게 되면 noteworthy는 잘 알려지는 뜻입니다. 또 있죠. prominent. 해봐. prominent. 이거는 1등급 단어들입니다. 해봐. prominent. 이것도 저명한 유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단어들 꼭 기억하세요.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renowned, noteworthy, prominent. 네, 전부 다 단어 여기 정리해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징글벨만큼 세상에 그 어떤 캐럴도 유명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few people know. 얘들아, few people 하면 무슨 말이라서? 적은 아니야. 뭐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부정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항상 few people 해버리면 뭐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조건 few나 a few나 똑같이 어떻게 뒤에 뭐 나와? 무조건 복수명사가 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a few는 뜻이 뭐냐면 네, 조금 있다. few는 거의 없는 이는 부정. 그래서 그러나 이 that year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이죠. It is original, originally. 원래라는 말이죠. 원래. 그런데 이 originally가 다른 말로 하면 독창적으로 나는 부사로 썼어요. 독창적으로. originally 독창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노래가 Thanksgiving Day를 위해 작곡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뭐라고 스님 따라 얘기해 볼게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위해 작곡되었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것은 작곡되었죠. It was written in the 1850s. 항상 더 쓰고요. 이렇게 뭐 1900땡땡 했으면 년대 1900년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더를 붙여야 돼요. S 붙여야 됩니다. 1980년대 50년대에 쓰였다. 누구? 제임스 로이스 페어폰트인데 이게 지금 콤마 훈이가 어떻게 계속 주행법이죠.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nd 이겠죠. 그는 organist 오르간 연주자였고 music director 음악 감독이었다.
사바나라는 곳인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에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 He was working for his brother. 그의 형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죠. 역시 주관대의 계속증법입니다. 그 형은 ran 뭡니까? ran. 운영하다. 그곳에 교회를 운영한 거예요. 교회를 운영도 되는군요. 왜냐하면 한국은 개인 소유가 안 되거든요. 한국 교회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교회의 부동산은 당회, 교회 전체 성도들한테 있습니다. 네, 함부로 교회 목사가 이렇게 팔고 사고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목사가 많죠. 근데 썩은 사람들. 피에르 폰스라는 사람의 그런 브라더는 ask 그에게 부탁한 거야. 말하다라고 노래를 하나 써달라. Thanksgiving Day Sunday School Program. 뭐야 이게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프로그램. Thanksgiving Day 그 뭐 추수감사절 주일학교 프로그램 위해서 노래나 작곡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publish 뭡니까? 출판하다. 출판도 되고요. 출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음악이라 영화를 출시하다 내놓다는 뜻이 뭐야? 음악을 내놓다 출시하다 영화를 내놓다 출시하다 release입니다. 그래서 발매할죠. 발매. 이 발매하다 뜻도 돼요. 그래서 뭐 BTS new album has been released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ket. 세계 시장을 통해 BTS의 새로운 음반이 출시되었다. 또 발매되었다. 발매하다 돼요. 근데 원래 release는 방출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거 탄소가 방출되다. 그렇죠? 입냄새가 방출되다. 방구가 방출되다. 묻지를 않네. 그래서 어디 the name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의 이름으로 1857년에 처음 출판한 거야. The One Horse Open Sleigh. 그렇죠? Sleigh 뭡니까? 설매입니다. 그러나 it wasn't very popular. 인기가 그다지 있지는 않았어. 설매입니다. 이 슬레드 알아요? 밥슬레드? 밥슬레이. 슬레드입니다. 이것도 설매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 He tried again. 그래서 1859년 그는 어떻게 이름만 바꿔요. 징글벨로. 근데 이 시간 이때는 피어폰트는 성공을 찾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성공했다. 그 노래는 associate 해봐라. be 또는 become associated with. 맞아요. 뭐뭐와 연관되다. 뭐뭐가 연상되다. 뭐뭐와 연상되다. 뭐뭐와 연관되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징글벨은 어떤 게 연상이 돼요? 딱 봐도 크리스마스 연상이 되는 거죠. 그 노래의 popularity 인기는요 kept growing 계속 성장합니다. 즉 인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890년부터 1954년까지 it was one of the top 25 recorded songs of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음악 그 많이 녹음된 노래죠. 왜냐면 이게 계속 사람들이 그 좀 바꿔 부르잖아. 여러분 알고 있는 Mariah Carey가 뭐야? 그 뭐야? 너무나 뻔하죠. 어? 가장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그쵸? 네. 맞나요? 자, 아인슈타인에 관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Most people know, 모든 사람은 알아요. 아인슈타인의 for 그의 이론, relativity. 읽어보기, relativity. 상대성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영어 단어가 많아요. relative. 무슨 뜻일까요? 비교적. 상대적. 명사로는요, 친척, relative. 그 relative를 하면 어떻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자, theory는 뭡니까? 이론이죠. 여러분 이론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Hypothesis, hypothesis, hypothesis. 아닙니다. 논문은 thesis입니다. 논문은 thesis입니다. 적어줄 건데 미리 말했네요. 하이퍼티시스는 논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어떤 것이 이론이 theory가 되기 전에 항상 hypothesis를 겪어야 되죠. 가설. 네. 네 동생이지. 네 동생이 말하던데. 역시 형과 동생은 똑같았네요. 예, hypothesis 가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은 뭐로? 뭐뭐로 저희는 뭐뭐로 그의 이론인 상대성 이론으로 알죠. 상대성 이론으로 예, 알고 있죠. 그러나 few people 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몸만 사람은 거의 없다. 뭐를 하는 사람? 그가 한 번도 상대성 이론으로 이 상대성 이론 for it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탄 적이 없다라는 거. 아무도 몰라. 거의 모르죠. 사실 그는 nominated 됐다. 그럼 nominated 뭘까요? nominate nominate nominee 맞아요. 오. nominate는 무슨 말이야? 이름을 올리다. 지명되다. 이름을 올리다. 지명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바로 nominee 후보. 수상 후보. 그는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죠? anonymous. 뭐라고 그랬어요? 익명을. 역시 신규 학생들이 열심히야. synonym이 뭐라고 그랬어요? synonym. 어? 유의어. acronym. 어? 축의어. 축약어. 그래서 abbreviation. abbreviation. 어브리비에이션 이게 축약이라면 축약. 이거는 아, 좀 영어 진짜 잘하는 친구 아니면 모를 거야. 그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님이 뭐라고 했냐? 나 나님 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나님 어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나니머스가 익명이다. 그래서 나님 여기 똑같죠? 나님 나민 이게 놈 이게 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11번이나 어떻게 11번이나 수상 그 올랐지만 뭐 하지 못했어. 실제 수상은 그 후보로만 어떻게 11번에 올라간 거야. 빡칠만 하죠. 그렇죠? 어, 그런데 the old fashion 이거 바로 유명한 영어단입니다. 구식의 old fashion 이거 패션과 1도 관계없어요. obsolete 해봐. obsolete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형광펜 차는 것 단보다 1등급 단어들입니다. obsolete 구식이 또 뭐 outdated 이 outdated는 언제 쓰냐면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이 토익 시험에 보면 제품이 어떻게 처리됐 지나갔다. 이게 반입니다. 읽어볼까? Old fashioned, obsolete, outdated. 여기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막 conventional. conventional이 뭐죠? 이게 인습의, 구습의. 인습은 알죠? 전통적인데 조금 쾌쾌 묵은 걸 뜻할 때 우리가 conventional 합니다. 해볼까요? conventional. 예. 이것도 역시 1등급 단어. 야, 2등급 학생들이 이런 거 다 몰라. 모르고 시험 쳐. 1등급 학생들은 저는 거의 대부분 압니다. conventional. 여러분 단어를 쓰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따라봐. collocation. 연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습적 구습적 풍습 풍습을 커스텀이라고 하거든요. 커스텀을 풍습이라고 그래요. 들어봤나요? 아니에요? 이거 풍습이 이거 웃긴 게요. 커스텀즈 되면 이 세관이에요. 우리가 그 수입하거나 뭐 나라를 나가고 들어올 때 통과하는 그 과정 커스텀즈예요. 세관이에요. 풍습은 커스텀. 그래서 해봐. conventional custom. 인습적 풍습인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을 함께 외우는 거죠. 아니면 outdated program. 뭔 말이에요? outdated program. 예. 이미 철 지나간 프로그램들. 자, 그러면 이런 구시대적 attitude는 뭐죠? 태도죠. 노벨 커미티 뭡니까? 지난번에 오늘 아까 물어봤죠. 위원회.
노벨 위원회 멤버들의 그런 구태연한 구식적 태도는 most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죠. 그래서 be to blame 이라면 예, 무엇이 비난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영어로 좀 하는 친구도 알아요. 그래서 you are to blame 해봐. You are to blame. 네가 비난받아 마땅해. 짜증내면서 어떻게 해? You are to blame. 역시 안 되는군요. Blame은 뭐다? 비난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생각했어. 그 이론 어디 무슨 이론? 이런 상대성 이론을 뭐라고? Radical하다고. Radical. 색깔 칠했어. 급진적. 급진적이다. 보수적인 거죠. Conservative. 여러분, conservative, 보수적. 이건 이제 현관판에 안 칠했죠? 2등급 단어. 여러분, conservation은 conservation, 보존, 보호죠. 그래서 conservation scientist은 보존과학자, 환경 오염을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conservation scientist라고요. 여러분, conservative party가 어디야? conservative party, 보수적 파티인가요? 파티 하는데 막 요조 숙녀들 가만히 있고 윤석열이 속한다. 보수파? 네. 그런 거 보수파를 이렇게 conservative party라고 그래요. 파티는 정당을 뜻합니다. 정치 정당. 네. 쏟아 넘치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그 노벨 위원회 위원회 노벨 위원이 이렇게 적었어. 아인슈타인 해봐. 아인슈타인 must never receive a Nobel Prize. 이 자식은 노벨 프라이즈 타선 안 돼. Even if, even if, 비록 the entire world, my entire, 전 세계가 그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뭐 아인슈타인의 수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나올 오펜하이머 꼭 보세요. 재밌어요? 당연히 그 명장 놀란 감독.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수상을 요구했지만 나는 못 주겠다. 딴 놈은 돼도 아인슈타인은 안 돼. 왜요? 약간 디스하는 입장이에요. 아인슈타인 원래 문제 뭐였냐면 이 사람이 그 특허청 직원이었어. 그 돈 좀 벌까 싶어가지고 교수직을 한 거야. 그 자기 아내와 아이를 낳으면서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주 쓰레기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정말 쓰레기.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쓰레기인데 과학자로는 존경하는 거죠. Despite 뭡니까? 불구하고 이것이 뭐죠?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주는 거야? 노벨 그 형세 그 당시 그 위원회 수상위원회들이 반대했어 수상을. 아인슈타인의 1905년 페이퍼가 뭡니까? 논문입니다. 페이퍼 논문. 이 오는 무슨 뜻이죠? 항상 페이퍼 다음에 오는 와요. 근데 이게 뭐뭐 위에라는 뜻이 아니고 관한 뭐에 관한? Photoelectric effect 알 필요 없고 어제 광전효과라는 그러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이론으로 그는 상을 탑니다. 노벨상을. 어디? 피직스가 뭐죠? 물리학. 1921년에 물리학상을 탑니다. 그의 논문이 보여줬어. 뭘 보여줬어? 빛은 behave 행동한다. Not only 뭡니까? A뿐만 아니라 필요. 파동뿐만 아니라 뭐로? 파티클 뭐죠? 분자 입자입니다. 오, 파티클이 분자 입자예요. 그렇죠? 예. 분자는 입자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이 얘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빛의 양자 역학, 퀀텀 피직스, 그 스트링 티어리, 끈 이론, 촉근 이론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데 요즘에는 이 아인슈타인의 의견이 틀렸다고 해요. 그렇죠? 상대성 진행 잘못됐다는 게 많이 됐죠. The committee 그 위원회는 오를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아인슈타인에게. Not to 부정, not 동명, 나쁜 사람 하지 말라고. 뭐에? 그의 이론. 상대성 이론은 수상식 할 때 제가 상대성 이론을 했는데 돈을 상을 안 주더니 이 말 하지 말랬어. 왜? 약간 좀 그 말도 미안한 게 있으니까 하지 말랬어. 그런데 실제로 걔는 참석 자체는 안 하는 거야. 와, 스웨! 와, 가려야지.
가서 그 수상하면 그 당시 금액은 뭐냐면 요즘은 하면 한 몇 억은 줘요. 한 10억 정도 준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수상. 공동 수상자면 다 10억씩 주는 거야. 이야, 돈이 많네. 네, 근데 아마 아빠들 안 갔어. 호시크랩 뭡니까? 투구개죠. 이거 했지 않나 이거는? 했나요 안 했나요? 아, 투구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못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생겼다니. 아무튼 이 투구개는 one of the oldest creatures on earth.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creature는 생명체.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기독교적 정신이 그 영어에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모든 생명은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create가 창조다 말이잖아. 그래서 이 기독교적 어떤 정신이 많이 들어왔죠. Despite its name, 이것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horseshoe crab 이 투구개는 실제로 어떻게 가까운 친척이다. 아까 relative 뭐라고 그랬어요? 친척이라고 그러죠. 어디 스파이더와 스콜피언 같은 뭐야 절지 동물의 친척이라는 거죠. Its name 이것의 이름은 유래합니다. Crab-like shell 뭐야 깨 닮은 등껍질이죠 등. 네. 이, 껍질이죠. In the shape of the horse hoop. Hoop은 말굽입니다. 말굽. 여러분 그 알아요? 그 rabbit hoof. 토끼 발이 있죠. 토끼 발. 그 rabbit hoof인데 인디언들은 그걸 차고 다녔어. 아, 네. 이게 행운에 바라는 거거든. 네. 그래서 hoops.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뭘 horseshoe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해 주죠. 네. 이게 무슨 뜻이야? 행운이 들어와서 나가지 마라. 아. 그 문에다가 달아 놓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거꾸라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 오메가. 별 잡탑하는 거 많이 하겠죠. The horse 이 투구개는 has unique. unique 뭡니까? 독특한. 독특한. 아까 독특한 단어 뭐 있었죠?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오리지널. 독특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독창성이 영어 단어 나와. originality. originality 뭐죠? 독창성입니다. AI가 인간을 넘나들 수 없는 이유가 독창성이 없죠. 걔네들은 그냥 배우기만 하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고요. 일단 핀서 해봐. 핀서. 이게 이거. 집게발이를 핀서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개가 아니야? 아 그거야. 집게발. 여러분 팬다가 너구리인가 알아? 걔 라쿤이야 라쿤. 팬다는 곰이 아니에요. 라쿤이야 라쿤. 너구리과예요 너구리과. 진짜요? 네. A tail, my long tail, my 긴 꼬리겠죠. 자, serve as my serve, 역할하다 말이죠. 이게 뭐 서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할하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Dual 뭐죠? 이중의 두 개입니다. 자, purpose 뜻이 뭐죠? 목적. 무슨 목적? Of helping the crab navigate. Navigate는 뜻은요? 방향을 찾다는 뜻입니다. 지도라는요. 방향. 투구개가 지도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방향을 찾는 걸 도다. 이거 이러면 알겠죠? 준사익 동사죠? 사신이 오브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왔거든. 얘는 또 무슨 성질이 아직도 있는 거야? 뭘 못 버리겠는 거야? 동명사면서도. 준사익 동사의 그 버릇을 못 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다면 목적 버릇 동사 운영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깨가 방향을 찾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병렬 구조죠. 어디 가요? Of helping, of enabling. 이 동명사가 병렬입니다. 자, enable 뜻이 뭐야? 지웅아. 그렇죠. enabled, enable 목적어, 목적 보로서 to 부동사죠. 같은 게 뭐 있어요? allow 그렇죠. 학교 영어 선생님 이거를 많이 이렇게 같다라고 치고 싶은 문제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flip인데 flip 뭡니까? 맞아요. flip of 뒤집다요.
여러분 이 flip over는 구동사일까요? 이어동사일까요? 그냥 동사와 자동사와 전지사의 합해인 걸까요? 구동사 아닙니다. 그냥 이어동사. 그냥 두 개 단어 합한 거. over가 뒤집다 이거 뒤집다는 말이 있잖아. flip도 뒤집다거든요. 그냥 그거는 이거는 over가 전지사인 거야. 이것이 overturn. overturn이 뭡니까? 어? 뒤집다. 맞아, 뒤집다예요. 그러니까 뒤집다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overturned 됐다가 flip over하는 거죠. 네. flip 이거 해봐요. flip flop. 태극기가 바람에 flip flop 펄럭이다예요. flip flop. flip flop 이렇게 날개가 짓는 날개 짓는 그 동작을 flip flop이라고요. 여러분 쪼리 알죠? 네, 쪼리요. 쪼리. 발걸음 넣어가지고 어떤 슬리퍼 그거를 영어로 flip flop이라고 그래. flip flop. 뭐야?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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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럭. 자 이것의 P는요 pale 뭡니까? 창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ale 분리는 뭐냐? 새파랗다. 완전 파랗다. 왜냐하면 이것은 copper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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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를 포함하겠죠. 컨테이너 포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리가 있기 때문에 그 피 색깔이 완전 새파란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요 can be used to 말 can be used to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만 하는데? 사용되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research 연구하는 거 뭐 medicine 의약 약품 연구에 사용되죠. 그래서 이거 피가 혈액 혈액이 특정되 뭐 우리 혈액 질병과 관련된 거 많이 쓰죠. 네. horse crab 두 개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삶을 구명해지 시작한다. 모래 구명 해변에 그곳에서 관계 부사죠. 맞죠? 이게 뭡니까 여기가 장소 선행사죠. 관계 부사 다음에 완성절입니다. female 암컷은 lay 낳는다. about 약 2만 개 알을 그들이 성장하면서 shed 뭡니까? 어찌 오다를 같이 했어. 떨어뜨리다. 적으세요. shed blood. 이게 선생님 collocation. 연어 단어를 함께 외워라. shed blood은 무슨 뜻일까요? 피 흘리다. shed는 명사로는 창고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그늘이라는 것은 shade죠. 1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들은 뭘 떨어뜨려? 피부를 떨어뜨리는 것은 뭐냐? 탈피한단 말입니다. 네. 그들은 탈피합니다. 그래서 뭐 변태하죠. 변태는 아니죠. metamorphosis. metamorphosis. 변태.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번데기. 됐고요. several times. 허물을 몇 번이나 벗어. 뭘 때까지? 뭘 때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들이 완벽한 크기로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은 완벽하게 다 성충이 되었거나 성충이라고 그럴까 다 자라났을 때 그들은 remained 뭡니까? 남은 것 잔여물 남은 것 잔여물이고 이거는 형광펜 자 이거 예 아주 어려운 단어 remnant 해봐 remnant 이게 잔여예요 잔여 또는 그 뭐 뭐죠 침전물 잔여물을 remnant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1등급 단어들 겁니다 remainder 같은 거는 조심의 단어가 있어 이 단어와 자 읽어볼게요 reminder remainder 이거는 잔여물 남은 거고 reminder는요 상기시키는 것.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영어로 보는 애들, give me a reminder. 무슨 말이야? 나 좀 기억나게 해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디 살아요? 나머지 인생을 bottom 바닥 어디 shallow 뭐죠? 얕은입니다. 얕은 바다의 바닥에서 인생을 보냅니다. 오케이?
자, what is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이 뭐죠? According to 뭐뭇에 따르면 psychologist 누굽니까? 심리학자.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 아래들 당했어요. Psychiatrist. 뭔 이 언어입니까요? Psychiatry 뭘까요? 이 정신학입니다. 정신의학. 한마디로 우리 정신병 걸리면 누구 찾아가야 돼? Psychologist 찾아가면 답이 없어요. 왜? Psychologist는 뭐 하지 못해? Prescription은 뭐죠? Prescription. 처방전이죠. Prescription, 처방이에요. 처방전. 처방전을 줄 수 있어 없어? 이 사람도 처방전 못 줍니다. 누구는 줄 수 있어?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이거 어려운 단어죠. 자, psychiatrist, psychiatry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독해 보면 이게 나와요. Psychic 해봐. Psychic. Psychic 뭘까요? Psy가 발로 찬 거요. 오빠 강남 스타일. 재미없네요. 이게 정신의란 말입니다. Psychic. 여러분 이거는 알아요? 사이키. 이거 모르죠? 사이키. 영매. 영매. 영매를 사이키라고 해요. 도라이라고요? 여러분 매개. 매개를 미디엄이라고 그러죠. 성경책에 보면 미디엄이 나와요. 우리가 미디엄은 뭐야? 중간 이런 알고 있죠? 이게 매체. 중간 매체를 미디엄들. 영매들을 우리가 미디엄이라고 그러죠. 사이키. 책을 읽다 보면 사이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매. 아무튼 이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 대학의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행복은 achieved 뭡니까? achieve 동사 뜻이 뭐예요? 달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행복은 달성된다. 성취된다. 뭐 할 때? 이거 분사 구문이죠. when ing. when ing 분사 구문. 뭐 할 때? State of a flow, full have a flow.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애들이 할 때 flow. 이게 double quotation이죠. flow 뭡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집중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우리 몰입이라는 말 할 때 되거든요. 맞는지 봅시다. 여러분 그 니체 알아요? 니케? 니케? 니체? 니체. 일본의 최근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대 그 교수도 이거 몰입 얘기 많이 했죠.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2, 중3, 고1 학생한테 15명을 데리고 합숙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굉장히 어려운 그 미적분 문제를 내줘서 한 문제. 근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아이들 보고 했을 때 2박 3일 동안 간 그 시간 안에 풀어라 했을 때 심지어 1등으로 나간 친구가 중3이었어. 그게 뭘 보이냐? 대부분 아이들이 다 풀어나갔어. 무슨 뜻이야? 몰입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안 오는 것은 몰입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그 결론을 도달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적이 안 되고 공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야? 해당 과목에 몰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자꾸 겉도는 거지. 공부는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주변에만 막 맴도는 거야. 공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은 굉장히 짧고 굵게 공부하거든요. 최근에. 또 굉장히 또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배웠어. 그걸 영어로 이것도 적어놔요. 여기다가. 적어놓죠. 이렇게. 그래서 영어 공부는 몰입을 해야 돼. 몰입. 자 봅시다. 그래서 몰입의 스테이트가 뭡니까? 상태예요. 스테이트 하니까 여러 의미 있어. 뭐야? 우리가 스테이트 할 때 뜻은 동사로서는 언급하다. 명사로서는 많죠. 국가. 미국의 주. 어떤 상태. 비슷한 상태로 단어로 스테이터스. 상태란 단어, status.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status quo라고. 현재 상태를 status quo라고 했죠. 이 status quo 가끔 나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 할 때 status quo.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state가 왜 국가냐면 이탈리아는 원래 뭐였다? city state였죠.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것처럼 도시국가, 시티스테이트 그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스테이트란 뭐냐? 어떤 하나인데 이 인위치가 뭐예요? 왜 인위치였어? 이걸 장소? 선행사로 본 거죠. 예를 where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인위치. 여러분 알잖아요.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뭐다? 뒤에 완성절이 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the person, 그 사람이 어때? totally, 완전히 have a supported, 지지되다. absorb는 흡수되다. detach는요? 단절하다. detach 뭐라고? 여러분, detach의 반대말. 그러 attach요. attachment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메일 보낼 때 attachment가 있을 수 있어요. 첨부 파일. 그게 첨부하다가 attach요. detach, attach. 이거 필수 단어. 딱 봐도 어떻게? 2번 같죠? 몰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활동에 몰입된 거를 말한다. whether, 인지 아니죠. 그것이 직장에서든 놀이에서든. 뭐 놀이에 굉장히 몰입되는 흥분하죠. 또 뭐가 있어요? 야, 네가 그랬잖아. 야, 내가 내 차례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뭐야? 완전 몰입되지 않으면 어때? 안 되죠. 그는 발전시켰다. The flow concept, 개념을 예술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는 알아차렸다. 여성이 아까 noteworthy가 뭐라고 하냐? 잘 알려진. 그래서 노트가 뭐야? 알아차리다인데 worthy가 뭐라 해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 알아차릴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 예술가들이 자주 뭐대요? Become involved in. 자, 이건 유명한 영어 표현입니다. 봐, become involved in. 개입하다. 관여하다. 어디에 관여하는 거야? Involve가 포함시키다는 동사예요. 어디에 관여하는 거야? 그들의 작업에. 어? 여러분 to the point가 해봐. to the point 뭐뭐에 까지 뭐뭐에 지경까지 뭐뭐의 지경까지 여러분 뭐뭐의 지경까지 무슨 말이야? 아,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셨나요? 그럴 때 쓰는 거야. 어느 지경까지? unaware, unaware. 뭡니까? 예,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분 공부 뭐냐 이제 이거 공부하다 놀래라 갑자기 머리가 막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심히 집중할 때 누가 온지 모를 때 있죠? 네. 게임할 때 네. 유튜브 볼 때 안 그런가요? 맞아요.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어? 아니요. 완전 공부할 때는 사방에 오감을 향해서 누가 오지 누가 오지 누가 오지 무슨 냄새지? 어? 뭐 해야 되지 막 unaware of,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surrounding, surrounding은요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 surroundings, s 반드시 붙여야 돼요. surroundings. 그들 환경이 지금 어찌 돌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So once you are involved in what you are doing, once you are observed or you are into it. That you don't realize what's happening around your surrounding, okay? Because you are into it. You just, you dip yourself in it. 담그는 거야. 그래서 단어 적으세요. Emerged. 이게 그 유명한 몰입한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왜요? 따라해. Emerge.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 속에 이머지 되셨죠. 푹 담겨 주셨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머 담그다. 즉 이 이머지는 물에 담그다 말이에요. Emerged. 해볼까? Emerged. Absorbed. 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분위기인데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뭐보다 그저 완성된 그림을 보낼 때보다 어떻게 더 그 순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through the further study 뭡니까? 심화 연구죠. 심화, 그 차후에 있는 그 다음 연구, 심화 연구를 통해서 그는 conclude 했다. 지용아, conclude 뭐야? 결론 짓다. conclude, 결론 짓다. conclusion, 결론.
그리고 영어로는 come to a conclusion 합니다. 여러분, come to a conclusion. 이게 collocation인 거야. conclusion. 결론이 도래했죠. 뭐, flow, 몰입은 require, 필요하다, 먹어요. The use of all, 전부 또는 대부분의 skill. Using too few skill, he said. 그러니까 모든 스킬 또는 대부분의 스킬들을 필요로 하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Using too few skills. Using too few skills. 무슨 말입니까? 스킬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generate 뜻이 뭐죠? 엥. 오우야. 여러분, generator가 뭐하는 거야? 생성하는 거죠. 발전기입니다. 생성시켜요. generate. 뭘 생성시켜요? boredom. boredom. 지루함. 지루함을 생성시키죠. 그리고 anxiety는 anxiety. 불안. 근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가장 큰 threat 뭐죠? 위협. 어디 위협입니까? 행복열의 위협이 되는 거죠. 갑시다. 자, 우리 잠도 오기 때문에 소리 내면 쭉 읽어볼까요? Scientist examined neurological activity of 14 musicians who had studied classical music for at least 15 years. The participants played memory games that involved looking at words and pictures. At the same time, special equipment recorded activity in different parts of their brains.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musicians performed better on tests of a working memory than a group of non-musicians. The musicians group also outperformed the non-musicians on test of long-term memory using words and pictures. The scientists theorized that learning to read music leads musicians to blank. Yeah, 이거 결국 뭐는 거야? What it tells us is quite simple, that those who perform music or music genres, or those who practice, those who are expertized at this music instrument, such as piano or the violin or the guitar, and those people are highly likely to have better memory skills than those who don't practice, who don't play musical instruments at all. Do you understand? Why is that? Because fingers are directly related to, directly linked to brain. All right? So brain, our human brain is the key maintaining memories, because memories are stored in our brains, okay? So those who practice musical instruments, just like David teacher does, I play the guitar every day, almost every week. And I us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ll right? Yeah. So those who are extremely worried about or concerned about coming down with dementia or Alzheimer's disease are highly recommend to, you know, learn foreign languages or play the music. 무슨 말이야?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리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악기 그리고 외국어 배우래. 다 하죠. 왜냐면 선생님은 운지를 하잖아, 손가락. 안 보고 이렇게 운지하고 기타 하잖아. 그러니까 손을 따로 놀거든. 그래서 머리도 따로 놀고. 그러면 뇌가 굉장히 바빠. 이 사람 웬만하는 사람 안 되겠네? 뇌가 뭐라 생각한 거야? 얘는 이거 다 해야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뇌를 속인다 그러거든. 공부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를 한다는 어떻게 신기하잖아. 한국어를 말하면서 영어를 말한다는 것은 두 개의 뇌가 분리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말하는 뇌와 한국어 말하는 뇌가 서로 떨어진대요. 왜냐면 그 MRI 찍으니까 안 붙어있대.
영어 안 되는 친구들은 영어 말할 때 한국어가 붙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영어를 들으면 한국어로 해석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려고 하는데 한국어가 너무 작용을 하니까 하고 단어가 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분리시켜 드릴게.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논문에서 읽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자, 과학자들은 exam이 뭡니까? 검사했다. exam이 검사돼요. 뭘 검사했어요? 여러분, 영어든 무슨 영어든 뉴로가 들어가면 신경의란 말이 있습니다. 아까 psychic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psychic. 심리? 예, 맞아. 심리. 정신이죠. 심리가 아니고. 심리는 psycho예요. 심리는 아까 뭐예요? psycho. 미친 새끼 psycho가 아니고요. psycho가 들어가면 그건 심리고요. psyche는요. 정신입니다. 그래서 psychology가 심리학. Psychiatry가 정신학. Neuro는 신경. 이 logic 알죠? Allergy가 들어가면 다 학문인 거 알아요? 네. Biology, Morphology, Paleontology, Psychology. 다 뭐예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Neurology 하면 신경학적 활동을 검사했다. 누구? 14명의 음악가.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검사는 언제 했어요? 과거 했죠. 근데 그 사람은 과거 완료죠. 그 연구를 오랫동안 했겠죠. 고전음악을 적어도 15년 이상. 그 참여자들이 play memory game을 한 거야. 근데 그것은 뭘 포함해? 단어를 쳐다보고 그림을 쳐다보는 거야. 동시에 특별한 equipment가 뭐죠? 장비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그 활동을 기록한 거야. 어때? 다른 그들 뇌의 다른 부분들. 근데 이 실험이 뭘 보여주냐면 음악가들은 해봐 perform 뭐죠? 더 잘하다. 이 perform better를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죠. perform better가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다. 밑에 나오죠. outperform. outperform. 이거 보고 outperform. 이거는 능가다는 말입니다. 능가다. 여러분 보세요. outdo, outrun, outstand. out, way, 에이 설마, 에이 같은 뜻이에요 쌤? 에이, 뭐 영어 다 뭐 내 영어 못한다고 막 찌내는 거 아이가, 아 진짜 같은 단어입니다. 해봐, out perform, out do, out run, out stand, out way. 아, 유치원 학생 같아도 좋네요. perform이란 단어 알죠? do 알죠? run 알죠? stand 알죠? 왜 무게가 나가다. 다 능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하다 보면 와, wow, that's outstanding. 들어봤죠? 개멋지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군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뭐야? 닭이 100마리 있는데 그 안에 학이 딱 있는 거야. 그게 군계 이야기죠. 학이 어떻게? outstand죠. 밖에 나와서 딱 도드라지죠. 그게 outstand입니다. 자, 그래서 뭘 잘한대요? 기억, working memory, 알죠? 어떤 사람 음악 연구, 음악을 안 하는 비음악가들에 비해서 working memory가 굉장히 좋아. working memory 안 되면 치매가 오는 사람들. 금방 했던 일 까먹고 약 1, 2분 했는 걸 전혀 까먹어. 그게 치매 초기 현상이야. 좌우자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working memory를 빨리빨리. 그래서 working memory가 안 되는 친구들이 영어 단어 암기가 잘 안 돼. 왜냐면 여기 앉아가지고 단어를 외웠는데 똑같은 아이가 20명이었는데 워킹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워킹 메모리 훈련 안 된 친구들은 덮으면 없어져요. 워킹 메모리가 잘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해? 단어를 의미 부여해가지고 속속들이 뇌 어딘가 넣어놓거든. 그 선생님은 워킹 메모리가 정말 안 좋았어. 근데 훈련했어. 훈련으로 계속 어떻게 훈련하냐면 흔히 말해서 단어 이런 게 놔두고 덮고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글로 말하는데 대개 선생님 사진을 찍은 거야. 사진 찍으면 이 글씨가 있을 거야. 빨간색 글씨. 이거를 기억하나. 그러면서 사진을 떠올려. 단어에 그러니까 한국말이니까 어떻게 사과면 애플이잖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사과 애플 함께 적어놨던 그 종이 그 면을 기억하는 거야. 그게 선생님 방법이야. 그리고 photographic memory. 그러니까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 만약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장이 이제 기억이 나요. 한번 읽을 때. 왜냐면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한국말로 막 하려지 말고 통째로 그 면을 그냥 복사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연습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한 번만 봐도 스쳐 지나가도 적재적소에 영어 단어를 집어넣는 워킹 메모리가 올라옵니다. 그래 치매가 안 올라면 그 워킹 메모리 하는 이유가 외국어를 잘하면 워킹 메모리가 발휘된대요. 그러면 워킹 메모리 안 되는 친구들이 본문하는 게 안 되죠. 금방 단어 공부 열심히 한 시간 두 시간 했는데 돌았으면 다 까먹는 이유가 워킹 메모리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찍이 외워라. 알겠나? 그러면 어떤 녀석 딱 보고 돌아서서 바로 문장을 다 적어보는 거야. 그 돌아서서 적는 거야. 공부 안 되는 친구는 복사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잖아. 한 가지 방법. 그렇게 해서 답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비주얼 데이터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림이란 단어죠. 이런 것들을 시각적 데이터를 더 efficient 뜻은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